네, 오늘 의견이 나누고 있습니다. 상승이 3명, 하락이 1명, 보합이 1명입니다. 자, 먼저 이데일리 온의 명승부사 전문가는 하락장 예상하면서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2X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울투자증권의 이성웅 사장은 보합권장 전망하면서 삼양식품 주목하고 있고요. 이데일리 온의 소형원 전문가는 상승장 예상하면서 SM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시 기사 역시 상승장 전망하면서 2차 전지주에 주목하고 있고요. AJ 인베스트먼트의 이재규 대표 역시 상승장 예상하면서 SK 하이닉스를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과 함께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 온의 명승부사 전문가 다울투자증권의 이성웅 사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명승부사 전문가님, 2023년이 이제 밝았습니다. 첫 장이 열리기 직전인데요. 어떻게 전략을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자, 한국 증시가 휴장이던 목요일, 민정은 반등 성공했지만 2022년 미국 증시 폐장일은 소폭 마감, 하락 마감하였죠. 새로운 2023년 시장을 전망해 본다면요. 작년은 상당히 증시가 어려웠죠. 바닥일 거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주식을 샀는데 바닥이 아니고 더 크게 빠지면서 증시가 고점 대비 상당히 크게 하락한 한 해였습니다. 자, 올해는 저는 2분기나 3분기 이후 정도에서 증시가 바닥을 형성할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새해에도 시장을 힘들게 하는 고통 요인들이 해소되기 어렵다라는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올해는 이제 실물 경제에서 경기 침체가 발생되는 해입니다. 그리고 금리 인상도 정점 이후 연준이 피벗을 나타내기 직전 시기 정도에서 증시가 바닥을 형성할 것이 아직은 그런 시기가 아닙니다. 그전까지 약세장은 진행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자, 내년에 경제 침체에서 한국 증시를 좀 본다면요. 한국의 특수성은 제조, 수출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매우 큰 나라죠. 자원 부국이 아닙니다. 이러한 특수성에서 이제 인플레이션이 나타나고 있고 부동산과 자산 가치, 부동산 요즘에 뭐 폭락 수준에 가까우고 있는데 그런 하락이 진행 중이다, 떨어지는 칼날 중이다라고 좀 말씀드리는데요. 채권 금리가 이제 급등해도 기업들이 돈을 빌리기가 어려운 시점인데요. 지금의 상황은 과거 리만 사태 전이나 그 전에 뭐 금융 위기 전 모습과 저는 흡사한 면이 있다라는 것을 계속 말씀드리면서 주의하자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증시의 하락을 하락한다라고 말씀드릴 때마다 저점인 것 같지만 결국은 증시가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추세 하락장이다. 저는 반도체, 2차 전지 주의하자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면서요. 빅테크 종목들이죠. 이런 종목들은 이제 금리가 올라갈 때 리스크가 더 커집니다. 자, 겨울에 하루 이틀 따스하다고 계절이 바뀌지 않습니다. 증시도 반등에 속기 쉬운 시점입니다. 일부 가치주와 경기 방어주 그리고 선별적인 현금 보유와 함께 제가 좀 말씀드렸던 인버스류도 저는 투자에 반등시마다 투자에 한번 선택을 해보는 게 어떤가 말씀을 좀 조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분간 어려운 장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을 하시면서 반등 시에 현금 비중을 확대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웅 사장님. 자, 산타 랠리는 이제 조금 어려운 상황이고요. 1월 효과는 좀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반반인 것 같은데 지금 좋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죠. 지금 현재 올해도 그렇고 뭐 올해를 예상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고요.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1월 달에 증시 같은 경우에 역시 뭐 글로벌 경기에 좀 민감한 이번 달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우선은 뭐 그 연준의 뭐 긴축, 그러니까 통화 정책에 대한 부분보다도 지금 경기나 어떤 기업들의 이익에 대한 부분은 전망에 의해서 이번 달 같은 경우에 어떤 좀 방향성을 가져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대외 이벤트가 분명히 좀 1월 달에도 많습니다. 뭐 미국과 뭐 중국 경제 지표도 굉장히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이 경기 방향성이 1월 달에 주가를 좀
자지우지 할 거라고 지금 판단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중국의 어떤 리오프닝, 그리고 통화정책에 대한 완화, 뭐 이런 기대감까지도 있긴 하지만 지금은 약간 우려감이 더 우세한 상황이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뭐 경제 민감도가 우리나라가 굉장히 좀 높죠. 어떻게 보면 수출 주도 국가가 우리나라라고 좀 볼 수 있겠고, 뭐 그러기 때문에 매월 첫 거래일에 오늘 뭐 반영되는 이제 수출 동향은 어떤 국내 상향도 반영을 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글로벌 경기 흐름도 판단하는데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우선 지금 미국과의 상관관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낮아지는 가정은 지금 없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 지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좀 잘 체크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이번 주 오늘도 그렇지만은 좀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일단 이런 효과는 조금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일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승부사 전문가님. 네, 저는 작년 12월부터 이 시간에서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를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는데요. 그때가 이제 2,450 정도였죠. 2,450에서 2,500 꼭지에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2,450 정도에서 섬골 반전형 하락 패턴이 발생되면서 증시가 단기 고점이다 말씀드렸는데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테슬라가 이렇게 많이 떨어질 거라고 투자자들이 생각했었을까요? 오를 때 그렇게 많이 오를 거라고 생각 못했던 것처럼 상상하기 어려운 하락도 이렇게 강하게 나오고 있죠. 자, 이번에 저도 이제 저의 오픈 채팅방에서 테슬라에 대한 하락 숏을 말씀드렸는데 최고가가 95% 수익률이 발생되었습니다. 테슬라에 대한 이제 하락 배팅, 숏 배팅이죠. 자, 근데 이번에 저는 테슬라가 헤드 앤 숄더의 그림을 만들고 하락하기 직전의 모습인 차트의 모습이 죄송합니다. 애플에서 나타나고 있다. 애플. 애플과 삼성전자에서 나타나고 있다. 테슬라 하락하기 초기 모습인 차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는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보유한다. 또 증시가 이제 2260 정도까지 반등이 준다면요. 그때는 더 오히려 비중을 늘리자라는 전략으로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아직 보유. 그리고 신규 매수도 반등 시 가능하다. 이렇게 조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부터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계속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주시고 계신데요. 신규 매수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우 사장님. 저는 이제 삼양식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뭐 많이 올랐다라고 좀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은 지금 시장에 대해서 낙폭 과대한 저가 매수를 한다.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런 발상이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올해 한 해를 겪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제 뭐 저가 매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보다도 어떤 모멘텀이 있는 종목, 뭐 그때 모멘텀이 어떤 테마라는 부분이 아니라 이 모멘텀이 어떤 그 트렌드 그리고 실적 이런 부분 연결이 되었을 때 주가 잘 가는 종목은 따라서 사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 그런 점에서 지금 오늘 좀 삼양식품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 우선 라면 가격 좀 계속 인상을 좀 하고 있죠. 좀 제조사 중에서도 라면 매출 비중이 어떤 가장 높은 부분이 이제 삼양식품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지금 현재 뭐 삼양식품 이제 불닭볶음면 굉장히 좀 좋아하시는데 우리나라보다도 해외에서의 판매 어떤 성장 속도가 굉장히 좀 눈에 띄게 좀 나타나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삼양식품은 불닭볶음면이라는 인식이 굉장히 강하고 삼양식품의 해외 매출 80%가 이 불닭볶음면에 나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 이 한류를 이끌고 있는 그런 연예인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어떤 그 불닭볶음면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좀 방향성이 좀 크게 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만큼 삼양식품에 대한 해외 매출에 대한 기대감은 좀 굉장히 좀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 올해 작년이죠. 작년에 삼양식품 해외 매출이 재작년 대비해서도 60% 이상 높아진 걸 본다고 한다면 이제 내수에 대한
부분은 뭐 라면 가격 인상에 의한 안정적인 실적이 또 나올 가능성이 크지만 이 삼양식품에 대한 해외 매출 쪽에 대한 부분이 주가의 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마치만 매수나 해외 쪽에서의 매출 부분은 충분히 지금은 좋은 방향성으로 가고 있고 전망도 좋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지금 증권사는 목표 주가를 16만 원 쪽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 16만 원이라는 부분이 이 글로벌 어떤 경쟁 기업 우리나라 경쟁 기업에 본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PER 12배로 낮은 수준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현재 가격에서도 매수 관점을 접근해도 무리가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호실적이 예상되고 있는 삼양식품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